터미네이터님 100비트 원 감사합니다. 넘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모닝님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모닝이냐고? 와니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탈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생의 펭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찾는 게 있네요. 프린터가 인식을 안 하지? 갑자기? 예루살렘 바이러스 걸렸나? 비주기 1호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기요? 윗집이 돌려요. 여기랑 위층이랑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아니 뚫려 있어요. 그래 다 들려. 아니 윗집이 원래 비어 있어요. 건물주 공간이에요. 거기를 이제 렌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손님이 없으면 소음이 없는데 위에 손님이 있으면 소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연말이니까 공간 대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위에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도 이제 다음 사람 받으려고 이제 청소하시는 거죠.
이게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거든? 왜 오프라인 되어 있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바꿔? 프린터요? 삼성이요. 케이블 접촉 불량? 왜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됐거든? 이것도 오프라인이네. 그러니까 전원 눌렸냐고요? 네.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안 할게요. 15개월 와 전장이 재밌어도 가끔 딴 게임 좀 해줘. 벤자니 와루와리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장이 재밌어도 딴 게임 해달라고? 전장 해달라는 얘기죠. 속성 창에서 문제가 있어요. 시작. 장치미 프린터. 제목은 스크린 야구인데. 그거 트위치 오류예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설치된 프린터, 프린터 속성. 포트 메뉴.
포트 구성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 SNMP가 없어. SNMP. 뭐? 전장하는 휴방이 낫다고? 저건 진심이죠. 제가 원래는 소원을 안 들어드리지만 오늘만큼은 소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재밌어서 꼭 챙겨봅니다. 아, 국경 깐풍기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지랄해. 케이블 선 확인, 전원 뺐다 끼우기, 드라이버 재설치. 이게 얼마 전에도 복사가 안 되더라고. 아, 습관이에요? 전원도 뺐다 꼈는데. 그러니까 프린트가 오프라인으로 돼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돼 있어. 이거 오프라인 들어있어. 욱한님이 보내주신 거는 자 장치 및 프린터인데 장치예요. 그럼 장치겠죠? 장치 및 프린터가 없는데 장치 및 프린터가 없으니까 프린터 및 스캐너죠? 그래서 해당 프린터에 올려놔. 그럼 이 오프라인이 돼있어.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안 돼. 오른쪽 클릭이 안 되니까 관리로 가야겠죠? 있었다고요? 장치 및 프린터가 있었다고 여기에? 이거잖아. 장치 프린터. 그러니까 오른쪽 이게 오른쪽 클릭이 안 되니까 결국은 관리. 아까랑 똑같아. 그러면은 인쇄 작업 목록 클릭인데 인쇄 작업 목록 인쇄 대기열이겠죠? 대기열 이거 아까 나온 거 여기서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 오프라인터 꺼기 그럼 오류. 근데 문제 해결사? 걔한테? 걔한테 물어봐. USB 케이블 연결 상태 인식 여부 확인 방법 시작 제어판 제어판 장치 관리자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 항목에서 USB 인쇄 지원 항목 선택. 이거네 지금. 어? 이거야. 업데이트.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USB 연결이 오류야? 자, 그럼 USB를 다른 데다 껴보겠습니다. 오, 된다. 된다. 아, 감사합니다. USB가 어설프게 됐나봐요. 저 책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성관은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 고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족구 좀 제발 그만해달라는 소중한 의견이 있어서 9,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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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9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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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아, 오랜만에 족구 하려고 했는데 족구가 점검이네요. 자, 히오사입니다. 어저께 리그 보니까 재밌더라고. 아니 어저께 실제로 진짜로 옹냥이랑 보면서 이게 대회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회 보니까 이제 재밌어 보이더라고. 내가 오랫동안 큐 안 잡힌다고 그러면서 또 안 큐 안 잡힌다고 안 하고 안 하니까 또 흥미가 식고 그랬는데 좀 제가 좀 소홀했던 히오스와의 데이트 한 1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테크자도 봤어요 어저께. 자, 야 오랜만이네요 히오스 세팅.
히오스 세팅. 개대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 오, 엔지님 계셔. 손 메피스토. 오인 양양이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먹어. 공성 피해. 요즘에 그게 그거라면 소가 탱커 원탑이고 그 다음에 말가니스라면서요. 이게 그렇게 사기야? 아무도 몰라. 다 너프돼가지고 소가 사기래. 한번 해보자. 아, 다 들어왔네? 같이 할까? 같이 하자. 당장님 오늘은 회사에서 아, 네. 초집중을 해야 하기에 비트 놓고 갑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힘내시고 초집중하는 거는 원래 초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신가? 야, 이 시잘데기 없는 거 많이 생겼네. 이런 거, 이런 시잘데기 없는 거 많이 생겼어. 안 본 사이에. 아, 계시네, 엔지님. 준비됐습니까? 좋아. 아, 오랜만입니다. 자, 한 분 모십니다. 아, 마이크가 켜졌어요? 그지? 몰라 들어요. 자, 한 분 모십니다. 한 분 모십니다. 아, 늦었어. 테크는 적으로 돼야지. 자, 에스아님 초대.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큐부터 시작이야. 큐부터 가고요. 심하 반하. 어, 반짝이는 버지 아미맨 스킨이네. 개역겹네. 아미맨. 아니, 아미맨 이거, 아미맨을 할 거면 이 레이너 얼굴은 좀 가려가지고 진짜 좀 장난감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상맨 복귀로 히오스 반년 만에 얼굴이요? 얼굴은 뭐 이렇게 그거 대기 화면일 때 좀 바꿔가지고 좀 뭉개야 되나? 아까 좀 이거 뭐 뚜껑으로 가려놓든가. 그러네, 이거 뚜껑 안 닫어. 레디 할 때 왜 뚜껑 이거 안 닫냐고. 라즈 우즈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님 감사하고. 이거 그냥 색깔만 입힌 거잖아. 어마하네 정말. 이거 발바닥 이거 뭡니까 이거? 어? 발바닥 이거 뭐야? 왜, 마구마구야? 왜 다 달라? 아미맨 이거 특징 아닙니까 이거? 상징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미맨 말고 다 멀록은 골드. 아, 저거 마스터골이 아니에요?
그 숙련도? 예, 숙련도 해가지고 또 돈 골드 내면은 막 아래 띠 전용 생기는 거. 참 그렇네. 저 딜러는 잘 못하는데 딜러로 해야 되나요? 아 왜요? 저분이 힐러에서? 예. 네. 그럼 그러니까, 탱커 하세요. 제가 딜러 보여드립니다. 서탱이라고? 아 제가 탱커 할까요? 네, 제가 딜러 보여드립니다. 아 이거 있구나. 아래 발바닥 특별 이벤트 좀. 딜러 제 발라 한번 보시죠. 아 이거 봐야겠다. 아 오랜만에 변 오랜만에 변하고 싶다. 특성이 뭐야 그러면 나 뭐 해야 돼? 뭐 님, 해야 되죠? 님 그거 하셈. 그거 딜러 하셈. 딜러임? 아 쓰랄 하셈. 쓰랄 좋다. 쓰랄?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야 이거 처음은 포악함. 포악. 포악함으로 가고. 와. 와.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역시. 뭔데? 믿고 있었다고? 뭔데? 알고 있어.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어 테크잖아. 동접 시빈. 뭐, 동네 치킨님도 이거 해요? 동접 시빈. 극혐이네. 테크자는 엔지님이 맡으세요. 저는 아, 동네 치킨 안녕하세요. 맡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아, 저쪽은 파티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아. 아니, 아, 이제 상대 오인큐인지 뭔지 안 보여줘 이제. 아, 안 보여줘요? 네. 하나 둘 셋 들립니까? 지금 여기서 히오스 떠난 지 6개월 이상 된 분들 계신 겁니다. 난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 전 6개월 안 됐어요. 3개월? 3개월도 안 됐어요. 한 달? 또 안 됐어요. 근데 왜 몰라? 왜 몰라? 같이 돌릴 사람이 없으니까. 아... 혼자 돌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아니 상대편 나오잖아요. 상대편 솔피로 돌리는지 파티로 돌리는지 신경 안 쓰니까. 똥레이 메인 갑니다. 요즘 똥레이 메인 어떻습니까? 너프 먹은 거 같은데? 좋아서? 네. 너프 안 먹은 게 저주받은 탄은 막 사기였던 거 같은데. 훨씬 아싸! 이거 뭐 경험치 구슬 바뀌었다면서요? 저 아직 아, 경험치가 따서 그러는데 일레반 타서 좀 살살 죽는다. 경험치 저 이제 돌격병 잡으면은 구슬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먹어야 경험치가 올라. 아, 소지켜. 알려주세요. 안돼. 에스. 좋셨어. 늑대기 목각스님, 또 감사합니다. 해머 봐요, 저거. 어떡하죠? 저 소 세졌다면서요. 소요? 누가 그러던데 소 세졌다고? 네, 소 일치였어. 어디가 세진 거지? 이 와중에 실상 하나도 못 먹는다고 하는데 이거 실합니까 지금? 이제 이거 뭐야? 저거 구슬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경험치 손실. 바텀. 제가 갑니다. 마! 해머가 잘하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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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 안 보여요? 죽었다 죽었다. 아 개극혐. 내려갑니다. 버텨. 제대로 당했어. 아깝다. 아니, 나 윤종 먹던 분들도 버틸 거 알았지. 먹던 건 먹어야 돼. 어디요? 이거 먹히 해머 상대로 힘들지 않습니까?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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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 예. 던져 던져 던지까 막아 던지까 막아. 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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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번 도와주러 와주시면 좋고 아니면은 뭐 오 간다 간다 던진다 던진다 던지가 말까 나를 막아야 되는데 막고 오겠습니다. 가루씨, 가루씨 내려갔어요? 가루씨다! 가루씨다! 끝까지야! 돌 주먹 오우가 어떡하지? 애들 다 올라갔음 올라왔음 조심하셈 미드 버리셈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용이다 용이다 용! 짐 싸워야 짐 싸워야 돼 짐 싸워야 돼 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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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린다 어 수호자가 방해함 이거 죽나? 때려봄 나이스 앙! 야 안 죽었네 안 죽었어 최근에 와우로 하시던 게 야 침머 인간 우리 소 미쳤는데 잠깐만 아! 그대의 광란도 여기서 끝이 나리라 아 미드 갑니다. 던져. 아이고. 가나? 보여주나? 보여주나? 한 번 더. 아, 까비. 야. 한마. 한마 상사. 예. 와우 좋다. 아 개따다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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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여 죽여 죽여. 와 잘 버틴다 또. 빵. 물 먹고 올게요. 어 다 괜찮나? 오 아 이거 뭐야 뭐 안 맞아. 샷. 살았다. 내 생각보단 강하구나. 그래서 경험치 많이 따라잡았네요, 저희. 갑시다. 어, 경험치 왜 똑같대? 이게 히오스. 뭐야? 아. 내 목숨을 바치자. 야, 먹기가 미쳤네. 와 먹기 경험치 봐 와 안 보인다 같이 그거 놓으시죠 저기 저거 특성을 선택하라고 그거 저기 저거 가시죠 이거 템프 애들 저거 먹을 듯. 어? 뭐지? 대박이네. 어, 뭐야 싸워? 아니요 물린 거야 제가. 뭐? 살고 싶어서 썼어요. 밀쳐내고 안 밀쳐지고 제가 던져줄게. 살렸다. 뭔가 아쉽는데? 지금 마나가 없네요. 아래 아래 골목 조심. 실바나스다. 아 토할 것 같아.
어이구, 와, 잘한다. 아, 주펄님 오셨고. 아! 아주 던졌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디까지 들어와? 여기까지. 이모스? 안녕하세요. 처음이네. 용 믿고, 용 믿고? 용 믿고 싸워, 용 믿고 싸워, 용 믿고 싸워. 용 믿고 싸워, 용 믿고 싸워, 용 믿고 싸워, 용 믿고 싸워. 와, 누구 안 죽어? 도망쳐. 와! 오, 싸워, 싸워, 싸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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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믹 싸워, 용믹 싸워, 용믹 싸워, 용믹 싸워, 우듀? 안 우듀. 무기 아래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래 보시죠. 몇 초는 먹을 수 있겠나? 한참 먹을 것 같은데요? 한참? 아, 온다. 일단 가봄. 아. 어, 조졌다.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니? 아이고, 랩샷 밀린다 이제. 아, 예. 적의 요술을 날려버렸어. 아, 누구야 이거? 아, 해머. 안 가? 해머는 세네. 아, 이거 가겠다. 이거 가겠다. 우리 병력을 강화하게. 간다 간다. 못 막으니까 탑 밀죠. 사원의 마음이 이제 잠들 것이다. 시공 좋아. 이거? 탑 치세요. 제가 지금 시험하거든요. 이제 와야겠다. 이제 나오시고 갈게요. 탑으로 다 가요. 네. 아, 두 마리 가루시랑 저거 아마존 에머전이라고 해주세요. 에머전. 아씨, 집게발 사장이고. 아, 약해진 것 같다 얘. 우듀? 세월에는 장사 없잖아요. 우듀? 바로 좀 더. 여기 거기 백업. 그레이맹은 백업 가야 됨 지금. 실바 탑이거든요? 여차하면 싸워봐요. 어? 잠깐 저 장판. 좀! 이 싸움이 나 몰렸다! 백업 같진 않아. 싸워봐요 한번. 용을 믿어 지금 난리 났다 이거. 내 저주로 적들에게 파멸을. 상대 16. 바텀 나가기. 바텀. 특성을 선택. 용병 먹고 바텀 나가기. 용병 먹고. 먹는다. 또 먹는다 이거. 먹어요 먹어? 아, 먹네. 승리는 우리의 거. 용병 막고 다가기. 저기 힐러. 거기 힐러 없어요. 그 아래쪽 싸워봐요. 4대4. 와봐요. 와봐. 오고. 오고. 갈게요. 와, 지를 왜 이렇게 다 깔아놨냐? 밖에 옵니다.
뭐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차피 이기는 시나리오가 없어서 그냥 싸워보는 수밖에 없어. 뒤에 해머 개피다. 다 잡을 수 있어. 얼룩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우두밖에 없네. 우두 무조건 먹어야겠다 이제. 흔타 이끌고 와. 뭐 흔타 한 번 정도만 더 이기면은 알아잡을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명만 잘 잘라보죠. 어 이제 기품 이제 기품. 어 안. 탑에 있던 애 리아 됐어요. 아마 상대 공성 쪽으로 그냥 잡을 텐데. 우리 궁이 하나도 없어서 안 싸우고 싶긴 하거든요. 우띠우 우띠우 1분. 1분. 상대는 할거 공성 캠프. 저쪽 막아야 될 때. 우리는 탑. 바텀을 민다. 용병을 막으면서. 맞습니까? 예, 바텀에서 대체 어 해머 탑이다. 여차하면 싸우죠. 우리 궁 30초. 저 좀 멀어요. 궁 30초. 어, 빠졌다 쟤. 아. 아, 까비. 아, 내가 더 카시아 카라진 와요. 네. 저도 왔어요. 지금 해머 안 왔어요. 저 궁 30초. 상대 곧 있으면 20. 이렇게 까불 때 걸어야 되는데 이거? 안녕. 오 좋다. 걸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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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타워 있어서. 어 저 우라 빠짐. 한 번 더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 20이요. 용병? 해머 아직도 안 왔어요. 출발도 안 했어요, 해머.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아, 걸었다. 이길만 하거든요, 계속 보면. 소만 살면 돼,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가자! 용 미쳤다, 용 미쳤다, 힐!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야 패패패패패 뭔지 몰라. 왜 이렇게 안 죽어. 나임 누구 쳐볼래요? 우두 미쳐. 우와 뭐야 어떻게 이겼어. 가까운 거 우두. 알렉님이 저를 기장 물고 살렸어요. 좋았다. 내시 치세요. 저는 미들 안탑 라인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우두로 핵은 못 봐요. 지금 라인도 안 좋고. 우두 네. 보내놓고 갈기? 그냥 우두 보내놓고 두 개 다 바른다 생각하면 여기까지 용병까지. 용병까지? 내 혼자 용병 치고 나머지는 사람 밟고 미소 갈게요. 어둠에 맞서는 이들 모두의 승리다. 이번 거는 무난하게 한 반은 먹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부활해요. 시야 밟아줘. 경험 찍어. 이거 먹어야 돼. 용도 먹고 싶다. 절반 먹었어요? 가루시탑? 가루시탑. 해머 혼자 먹네. 그러면은 탑에서 아니, 탑이 뭐야 뜨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쌤진 나이스. 바로 탑으로 와. 탑으로? 탑으로? 싸우자 바로 탑으로. 저 이거 먹고 올라갈까요? 응? 탑 그럼 탑. 아 뺐어요. 상대 뺐어요. 싸우 저 중간에 낄게요. 중간 뒤로 들어갈게요. 뒤로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 어, 굉장히 멀리 한통 뭐? 아, 잠 미끄러. 슬라이드 쿨. 예, 해머 보죠 해머. 나이스. 미끄러지고. 나이스. 요거? 옮기면. 소 시야 좀. 소 저거 밖에서 휘자 좀. 오케이. 탑 사원은 제가 맞아 박을 볼 테니까. 탑 같이 밀까요? 한 분 먹고. 탑 밀자. 먹기가 먹고. 저 궁 있어요 아직. 야 아까 그 가루씨 붙은 거 제대로 붙어야겠다. 쭈랄 궁이었죠?
실바 부활 5초.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빠져도 깼어요. 늦어졌어요. 묵묵묵죠? 아야 탱탱볼 탱탱볼 잠깐만 탱탱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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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시라 사 탱탱볼 무한 탱탱볼 내꺼 내가 토스했다. 아유 네. 가루씨 나이스 가라징 수랄 될 것 같은데? 탱거 탐정 아! 아 금액만 살면 돼 금액 피 한번 바꿔요 상대 어차피 50초잖아 여기서 풍요 한번 받고 여기서 풍요 한번 받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고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치면 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 아빠 갔네 던져 샷 던져 뭐야 이거? 오, 와 상은 상은 제가 받았지만 아시죠? 제가 MVP가 아니라는 거 자 나눠주고 가겠습니다. 오데스 MVP 주폴님 오셨으니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퇴근. 안녕히 계십시오. 아 좋구만. 와 카시아 딜봐 미쳤다. 내 두 배 했는데. 응? 이거 이벤트. 어, 게임이 더 재밌어 보여. 아 무슨 소리야? 아니 보드 게임. 예?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아? 이건 그냥 주사위 굴리면 그냥 이미지예요. 더 이상 모욕은 참지 못합니다. 아니 모욕이 아니고요. 다른 게임인 줄 알고 나. 모욕하지 마세요. 네. 마이크 끄고 있었네? 응? 마이크 끄고 있었네? 언제까지 끄고 있었어요? 몰라. 우동 먹고 싶다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뭐 하지? 마구마구도 지금 점검이거든요? 아까 하려고 했는데? 마구마구도 점검이고 일단 요거 하나 드세요. 일단 유산균 하나 드시고 어? 공복에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거? 딱 공복이니까 잘 됐다.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치고 덕분에 1년 만에 히오스 한 판. 몸에 허튼 짓거리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응? 그런 거 세세한 거 신경 쓰면서 그 큰 거 다 신경 쓰는 사람 못 봤어. 아니 그냥 그렇다고. 자 동네 스킨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월드컵 할래요? 하고 싶은 안에 할 수 있을까요? 뭐 짧은 거 있어? 16강? 자 찾아봅니다. 아니 근데 MBTI 검사 해봤어? 안 했어요. 안 해봤어? 나중에 한번 같이 해요. 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안 해. 이게 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다르게 생각하네. 같은 팩트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하네요. 그러네. 네. 하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아 좀 이번 주에 한번 해줘야겠다. 이래서 우리가 좋은 환상의 콤비네. 환상의 콤비인 거야. 그러니까 한 명 음과 양이네. 요철이야 요철. 그렇지. 음과 양이래. 너무 싫어. 아 형은 좀 음기가 있어요. 너는 양기가 있어. 아 너무 싫어. 아
레이지 아 이게 레이지 JW였구나. 아, 레이지 JW님 호응 감사합니다. 요철이 더 해야 되는데. 요철 요철이 한문인 거 알아요? 요 요철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한문인데. 잠깐만. 암나사, 수나사 있는 거 알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잠깐만. 허라 물결표 주펄님 킹시복이 안 지우셔도 수나사. 되는 거죠? 십주결님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킹시복이 안 지워도 되는 거죠? 뭐? 아 그거? 그거 뭐 대사 없어가지고 뭐 괜찮다고 하신 거 아니야? 무슨 킹시복이? 형 거. 아, 제 거요? 아, 제 방. 아, 괜찮아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 이거? 어, 요 철. 철은 다 알아요. 옛날에 그 버큐 할 때. 이게 요 철, 이게 한문이야. 한문 같지 않죠. 진짜 성의 없게 만들었어. 이 한자 만든 사람 좀 너무 한 다 그동안 이제 한자스러운 디자인이 있는데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한자를 갓 알게 된 서양인이 만든 것 같아. 진짜. 반짝이는 바지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신 분들이 계시구나. 이게 나이 좀 저랑 비슷한 연배는 아실 텐데 다 뻑큐를 이걸로 써가지고. 자 월드컵 찾아봅니다. 아 그 침투부 오프닝 월드컵 너무 재밌더라. 거기에 안 나온 게 좀 많았어요. 그죠? 그래 근데도 너무 잘 추리셨어. 김풍희님의 댄스 강좌. 아 그것도 대박이었는데. 락킹? 10년 아, 전부터 쳤어. 한 번 더 보죠. 아 그거 땡긴다. 김풍 락킹 검색하면은 영상이 있어요. 다른 거야? 유튜브에. 네 김풍 댄스 춤 막 김풍 막 여기 있네. 아 저 김풍 하여튼 뭘로 검색하면 김풍 댄스? 어 김풍 댄스. 저거 저거 저거다. 두 번째 거. 아 이거? 예. 거! 거기 아니다! 이게 풍이 형이야? 아니 프레셔 형 아니에요? 목소리는 아닌데? 일단 보죠. 갑니다. 거! 거기 아니다! 프레셔 형 맞나? 팬 가족 댄스 공연이라고 하는 거야. 아 웃긴다 이거. 풍이 형이 진짜 1세대 웹툰 작가야 진짜. 여기에 풍이 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굴까? 아 느낌 있다. 저 아줌마 느낌 있다. 어? 아줌마다 아줌마. 어? 어, 저 아저씨도 느낌 있는데? 누구지? 누가 풍이 형이지? 잘 춘다, 그죠? 응. 아, 찌그러미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 제 오른쪽 같아. 느낌. 오른쪽? 아저씨? 제일 지금 합이 안 맞지. 아, 저는 저기, 아줌마. 아줌마가 느낌 있어. 풍이 형의 그, 그거요, 움직임이요. 근데 아줌마는 너무 잘 쳐서 또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잘 쳐. 어? 걷는다. 아닌가? 근데 자꾸 아줌마를 찍어주거든요? 카메라가? 카메라는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그냥 관제 얘기라서 모를 것 같은데. 오우씨 잘 준다. 잘 봐. 잘 봐. 잘 봐.
나순이 더 흔들어. 오! 이거 분명 아니야. 이거 너무 날렵해. 너무 민첩해. 아 근데 너무 멋있게 춘다. 15년 전 영상이 있는데. 몸이 두껍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때 풍경 되게 슬림했어요. 지금 다 20kg 덜 나갔을걸? 자 1번 후보입니다. 김풍 아저씨를 찾아라, 전무님을 찾아라. 첫 번째 전무.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느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프로 같아요. 네. 히든 댄서네. 히든 댄서. 그러니까. 자 2번. 저는 이분이 유력한 후보라고 보거든요. 아. 풍경 같아. 저 팔짱 끼고 있는 게 풍경 같아. 아, 2번. 실직 이후 프로게이머로서 입문을 준비 중인 아빠를 승현이다. 아 갑니다. 아 그런가? 풍경인가? 아, 또 모르겠네. 잘 추는데? 일어나는 게 너무 날렵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선곡부터 전무님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네. 오, 제일 잘 춘다. 그냥 좀 잘 춰요. 자, 2번. 답은 맞네. 나중에 볼까요? 나중에 누가 나오냐? 한번 봅시다. 1, 2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설마 끝까지 안 나오기? 다 김풍이 아니었던 거? 깐다 이제 여기서 깐다 이제 슬슬 이제 벗으려고 그래 깐다 머리 잡고 이제 깐다 락킹입니다 이거. 여기 전형적인 락킹인데. 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뭐야? 그 중에 아 이래도 돼요? 아니 잠깐만 다시 앞 아니 다 이게 아닌가봐. 이게 아닌가봐. 미안합니다. 어? 알고 보니까 네 다 아닌 거 아니야? 네 명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네요. 어 고창 수박 미치겠네. 저건 안 돼. 저건 보지 마. 토할 것 같아. 그건 보지 마. 어디요? 고창 수박 축제 춘 거. 아 이거 봐야겠네. 아 이거 바꿨네 이거? 아 네 명 중에 네 아니었나 봐요. 아무도. 진풍 작가님을 나중에 모시고 한번 불러보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풍 댄스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영상? 나 분명히 봤는데 막 엄청 형이 직접 락킹하는 거. 김풍 러브 콘서트. 맞아. 러브 콘서트.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그거 아니야. 내가 군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 군대 있을 때 여기 철원인데 여기에 3사단이라고 백골 부대라고 있단 말이야. 이거 아니에요? 응? 부대 마크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백골이야. 여기서 백골. 아 이거 그거구나. 판타 선전 패러디. 그죠? 몰라 이거 모르겠어. 그 막 선생님마다 다 있는 거. 아 그런가 보다. 마른 거 봐나. 와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게 너무 싫은데? 이거? 이게 너무 싫어. 미치겠네. 살려줘. 아 진짜 수치스럽다 이거. 이건가? 김풍. 어 그거야. 너무 인싸다 근데. 풍경이야 저기. 풍경이야. 저 커떡커떡대기 풍경이야. 오. 아 전무님. 전무님이 젊은 네, 시절. 전무님은 많이 안 움직여. 그냥 느낌으로 추거든요. 저거 봐. 오 전무님 봐. 그니까
어, 한다 한다. 락킹, 락킹 같은 거 나왔어요. 어, 너무 싫어요. 락킹이야. 전형적인 락킹 움직임이야. 아! 아! 이 당시에는 몰랐겠죠? 이분은 채샤라고 되게 유명한 코스프레어야. 아니, 풍경 이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 먼 미래에 이렇게 어. 우리들이 다 보고 있을 줄. 그럼 더 열심히 쳤을까? 성인이 형도 있네, 뒤에. 아이고, 참. 옛날이다, 옛날이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 아이고. 야, 잘 봤고요. 잘 봤습니다. 자, 한번 강좌를 한번 봤죠. 제가 봤을 때는 춤이요? 네, 풀코스로 김풍 전무님의 댄스 강좌를 아, 하고 댄스 선생님 또 있어 우리. 또 있어. 이정범 작가님이요. 네. 탭댄스를 거의 1년째 배워가지고 네. 너무 잘 추는 거야. 막 진짜 열받게. 그 형은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거 없어. 그래서 탭댄스도 한번 배워볼래요? 너는 탭댄스 잘 출 것 같아. 아 근데 그게 커리큘럼이 그게 안 돼요. 왜요? 김풍 전무님의 특강을 가고 그거 이제 댄스가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네. 바로 김풍 전무님이 준비해온 네. 그 링피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묶음으로 하루 그 커리큘럼 완전 그냥 땀에 흠뻑 젖은 날이 되겠네? 네. 그리고 주호민 좋다. 작가님은 원래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걸리면은 두 개 하는 거예요. 2일치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페 가가지고 네. 한 1월 초나 그때부터 이제 그치 카페는 거. 뭐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거기 층간소음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애매해졌네 시간이 진짜 애매하다. 뭐 잠 얘기나 하죠. 잠 얘기? 잠 얘기가 뭐예요? 잠 얘기 그냥 주변 신변잡기 뭐 요즘 주말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이제 배도라지 송년회. 아 송년회가 진짜 몇 개야? 진짜 진짜 10 인사. 10 인사 맞죠? 아니 배도라지 송년회는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배도라지 송년회 가지고 고등학교 동창회 송년회 갔죠? 중학교 동창회 송년회 갔죠? 중학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니 고등학교 가야 돼요. 고등학교. 대학교 갔죠? 대학교는 이상하게 올해는 없더라고요. 올해는 없었어? 네. 그리고 또 어디 갔어 송년회? 작년까지 깰 수 있었는데 그 모으는 사람이 뭐 귀찮아졌나? 그리고 또 뭐야 고등학교 때부터 1개월씩 모으고 모아 1년 아 감사합니다 이사파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 송년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아 공식 송년회라면 뭐 트위치 파티라든지 이런 거요?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가면 너무 시간을 뺏고 맨날 송년회. 그러네. 그 전 제가 가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집에 제가 없어요. 그러면 맨날 제가 집에 없어. 그러면 이제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트위치 공식 송년회 갈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 갈 거예요? 아, 오랜 친구들을 그렇게 되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 좋죠. 왜냐면은 진짜 편하니까. 불편하지. 추리고 추린 게 그거예요. 그쵸. 그 배도라지랑. 나도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는 게 제일 편해. 요번에 하셨잖아요. 그때 판박이 하고. 그때 판박이 하고 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알아요? 아무도 이제는 아무도 안 물어봐. 아 호민이니까 이러고 그냥 이상하게 하고 와도 아 호민이니까 이러고 아, 그냥 아무도 안 물어봐. 아, 좀 이상했잖아요 그죠? 네.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냥 피부병인 줄 알아요? 아니 그냥 아예 안 물어봐. 그냥 고기만 먹어. 아, 그냥 이상한 눈 그 낌새가 전혀 없어요? 커신 1님 1개월 구독 아마 이렇게 다 그냥 안 지우고 갔어도 아 호민이니까 하고 그냥 고기만 먹었을 거야. 아 지우지 말지. 지우지 말걸. 아니면 저거 있고 네? 이거 아 그리고 그 뭐야 어저께는 히오스 이거 대회 했어요? 결승 방송 안 켜졌던데?
그 아프리카에서요. 히오스 리그는. 아 그랬어요? 아 나는 몰랐어. 전혀 몰랐어. 제가 이제 대회 참가하는 게 아니고 구경. 관중석에서? 네. 초대받았어. 아프리카에서 리그 한 지 이제 벌써 시즌 4예요. 아 옛날에 그 관중석에서 이러고 찍혔던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렇게 찍히는 거 있었는데 왜 저러고 있지 싶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올해부터 블리자드 공식 히오스 리그가 사라져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네.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네 번 한 거. 그 얼마입니까 우승 상금이? 우승 상금이 네. 제가 상의 권위는 상금에서 나오잖아. 500만 원. 오 크다. 1등이 500, 준결승이 100인데 그 후원 받은 거 있죠. 네. 아프리카에서 그거는 안 돼요. 별풍선 수수료를. 그래서 전액 상금으로 다 몰아요. 그래서 막 방송 보다가 이제 재밌게 봤어요. 뭐 10만 원 막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만 원, 10만 원, 뭐 1000원 막 이렇게 내는 거 다 모아서 상금을 주는데 70%를 1등. 아. 30%는 준우승. 아. 그래서 첫 회는 분위기가 되게 뒤숭숭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리그가 사라지고 네. 이제 막 블리자드 막 욕도 좀 막 올라오고 네네네. 막 뭐 운영을 막 이렇게 하냐 히오스를 뭐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있는데 뭐 리그가 없어진다는 거 뭐 업데이트가 없는 거 아니냐 막 네. 막 해서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와중에 막 그 지클레프님도 막 방송으로 막 좀 약간 슬퍼하고 막 해가지고 네. 신정민이 아시죠 신정민? 네. 신정민이 이제 해설인데 걔가 이제 그 지클레프님하고 뭐 따로 만나가지고 뭐 술을 마셨나 뭐 밥을 먹었나 먹다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원 결의했어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라도 이게 급하게 리그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잘 보내줄 수 있는 리그나 대회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짓자.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프리카랑 그때 당시 이제 신정민이 아프리카랑 뭐 해설 일을 좀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했는데 지원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상주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런 느낌이죠.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서수길 대표님이 아프리카 서수길 대표님이 그런 거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e스포츠 막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비인기 게임이잖아요. 히오스가. 근데 예. 사실 뭐 이걸로 뭐 인지도를 뭐 얻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만 하는 건데 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고 그때 1회 때 다 상금을 막 투척하는 거야. 아~ 이거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1회 때는 거의 부조금 내듯이 막 던져 진짜.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 모였어요. 와 기금이. 와 상금에다가 70% 붙이니까 1등 팀도 꽤 받았어요. 거의 대회 진짜 좀 공식 대회 느낌으로 받은 거지. 근데 이제 5인으로 해서 또 나누고 하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규모가 컸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처음에 이제 유저들이 그 막 없을 어떤 게임이 리그가 사라졌다 그래서 막 슬픈 감정이 있어가지고 딱 부족을 내듯이 했는데 이제 2회 3회 갈 때마다 이제 안 하죠. 네. 그렇게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리그가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럴 수밖에 4회. 없죠.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4회까지 가서 신정민이 4회까지는 계약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안 돼 있으니까 뭐 누가 봐도 사실은 인기 있었던 대회도 어떤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중단될 때도 많거든요. 그냥 잘 되고 있는데 흥행하고 있는데도 네. 근데 점점 이제 감소 추세인데 그래프가. 그러니까 좀 5회는 기대할 수가 없겠다 싶었는데 이번이 5회였어요? 4회. 아, 4회? 이게 이제 앞으로 네. 5회나 6회는 이제 기대할 수 없겠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서수길 대표님이 마지막에 딱 하면서 아 너무 뭐 재밌었고 뭐 5회 6회 뭐 가보도록 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은 굳이 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왜 언급을 해가지고 아니 그럼 안 하면 욕 먹는데 왜 굳이 언급을 하겠냐고요. 아니 그럼 굳이 근데 또 거기서 지금까지 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유쾌? 그거는 아니, 그냥 그러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지.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모르겠네. 그걸 좀 약간 긍정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항상 그 서주기 대표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분을 뭐 지나가면서 뵙고 해가지고 매체로만 접하니까 네.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뭐 발언도 있고 옛날에 뭐 그 BJ 페스티벌 때 막 발언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 좀 나는 사실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히오스 대회 같은 것도 맨날 참관을 하죠. 결승전. 어. 그 최정원 본부장님하고 갇혀가지고 항상 보죠. 그 바쁘신 분이 그런 거 보면서 좀 약간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된. 좀 그런 게 있죠. 최정원 캐스터님 본부장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좀 의리파인 것 같아요. 누구예요? 서수길 님이요? 대표님. 어. BJ 케빈. 아, BJ 이름 따로 있어요? 개인 방송도 가끔 찾아서.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잘 저도 보면서 야 솔직히 말해서 뭐 저 뭐 요번 연도에 히오스 뭐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안 했지. 그리고 최근엔 아예 안 했고 그거 보면서 그래도 구경하러 오라고 연락 주고 하는 거 보면서 그 데스윙 어땠어요? 데스윙 안 나왔는데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니 대회 안 나왔어. 아, 대회 안 나왔어요? 다 밴드했어. 대회 오늘 했잖아. 오늘 데스윙 안 했어. 오늘 데스윙 안 나왔어? 한 판에서 한 판. 뭔지 모르죠 이 게임.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업데이트 되면 무조건 나오는 건 줄 알죠. 데스윙이 지금 플레이가 안 돼요? 데스윙이? 아니 그러니까 되는데 경기는 그 수많은 캐릭터 중에 10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걸 못하게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걸라디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다 밴이 돼? 대회 때? 네. 그래가지고 신정민법으로 리그 중간에 데스윙이 나와가지고 데스윙 신정민 특별법이 나왔어요. 네. 데스윙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다들 데스윙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데스윙 무조건 해라. 그래가지고 엄청 강팀이 있었는데 네. 데스윙에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적응을 못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는 오랫동안 아주 숙련이 되는데. 아니 나는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땠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거 평이 어떠냐, 쓸만하냐. 그거 뭐 사기라는데? 사기래요? 근데 저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 블리즈컨 가가지고 시연해본 거는 뭐 1대 막 5 해도 막 괜찮던데. 막 1대 5 했는데 막 할만해요 막. 그 정도는 아니야? 몰라. 나는 그 시연 구간은 막 컴퓨터들이랑 하니까 컴퓨터 막 우왕좌왕하잖아. 뭐 1대 5로 막 하는데 막 광역 막 비틀고 있어 막. 근데 이제 카운터가 명확하죠. 저 저탄 박히면 뭐 끈짱이 뭐 이런 것처럼 초갈처럼 뭐 퍼뎀으로 들어가는 건 좀. 5D로도 컴퓨터 5D예요. 잘하던데. 나 저번에 막상 마커였는데. 롤? 아 롤하고 다르네. 히오스 그거는 더 약해요. 인공지능. 야 요즘에 그 타이커스 얘기하는데 타이커스 본지가 너무 오래됐다. 히오스는 장판 안 깔면 병신됨. 장판 깔면 병신됩니다. 신정민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작가님 마우스로 그린 신정민님 갑자기 보고 싶네요. 작가님 마우스로 신정민은 돈이 된다? 간만에 보고 싶... 유튜브에 검색하세요. 신정민은 돈이 된다. 그것도 있어. 근데 그거 막 업데이트 돼가지고 막 네. 뭐 경험치 구슬도 생기고 그랬었어. 저는 주말에 목포에 결혼식 있어서 갔다 오고
그래서 목포에서 보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윤생은 왜 갔어요? 윤수, 그러니까 내 친구 이제 윤수 친구였어요. 그 결혼하는 신부가. 네. 그래서 윤수가 원래는 이제 대절 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랑 더 놀겠대. 그래가지고 계속 저희 아들하고 놀아줬어요. 그 용으로 데려간 거 아니죠, 윤수 형? 저 참지 않습니다. 윤수 형 그렇게 막 데려간 게 아니고 휴대전화하면 저 참지 못해요. 데려간 게 아니고 따로 왔어. 따로 왔고 전화 연결해. 잘걸? 마감하느라? 그 윤수 축하 좀 해줘요. 내 집 마련했대 이번에. 그리고 요즘에 야구 만화를 준비 중이어서 야구 심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보세요? 윤수 형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스피커폰으로 해도 돼요? 여보세요? 윤수 형.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호민 형이랑 같이 있는데요. 윤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그 축하드립니다. 그 내 집 장만 하셨다고. 아 네.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예. 더 이상 이사 못 가거든요. 고양이가 아파서 이사를 못 간다고요? 근데 집을 어떻게 그러니까, 장만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예. 많이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아 한 번 갈 때 이제 가야 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아. 이사가 고양이한테 스트레스가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사를 끝으로 살까지? 이사를 안 가겠다. 응. 웬만해선. 지금 집안에 길고양이가 들어와 있어요. 집에 길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양주배어요? 예. 양주비 아니라 지가 네. 들어왔어요. 아, 지가 들어왔어요. 이제 되게 고양이들 사이에서 유명한가 봐요. 간택 받았다고 이제 이거. 사진 보내드릴게요. 거기 가면 대접 받는다고. 아, 사진 봐야죠. 궁금하죠. 그 며칠 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예.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그냥 지가. 아. 카톡으로 보내줘요. 응. 호민이 형한테 보낼게요. 아 저한테요? 예. 저한테 네. 보내주세요. 그 고양이 얘기 말고 딴 거 딴 얘기는 할 얘기 없나요? 고양이 얘기 말고? 고양이 얘기 말고? 네. 근황이나 뭐. 셀피 집에 못하냐고 이거 여쭤봐요. 고양이 얘기 말고. 아 맞아. 야구 심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기작 준비 때문에. 네. 근데 한 반은 못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 그래서 취재? 예. 어, 아 고양이 이쁘네요. 지금 보내주신 그 사진 보는데 이게 예. 야생 고양이에요? 예, 길고양이. 어, 길고양이 같지 않은데요? 원래는 반쯤은 이제 제가 슈퍼에서 밥 주고 키웠는데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냥 간 거죠. 아 버리고 간 거다. 버리고 간 건 아니고 그 집도 잃어버렸다. 원래 개를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그 애완동물이 치매가 걸렸어요 강아지가. 예. 그래서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원래 키우던 치매 걸린 강아지를 더 잘 케어하겠다고 저한테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주세요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고양이가 팔이 굽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슈퍼에서 키우던 고양인데 슈퍼에서 예. 강아지도 같이 키웠어요. 예, 예. 근데 강아지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아 예. 치매 그래서 이제 일단 잠깐만. 예. 강아지는 아, 치매가 걸렸고. 강아지가 치매가 걸렸고. 예. 고양이는 밥을 주고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재개발 시작했을 때 제가 치매 걸린 강아지한테 재개발 밥을 준다고요? 재개발을 하면서 슈퍼가 그 밥을 주던 슈퍼가 예.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어. 사정이 이렇게 돼서 고양이를 아, 못 데리고 간다. 했구나. 아 그러면 뭐 큰 개가 있어서 알아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면 아니 밥만 주고 있어. 저 밥만 주고 있어. 얼굴만 알고 서로. 아 그래서 이제 있고, 부탁을 받은 거구나. 응. 이름은 지어줬어요? 이름은 베이지예요. 슈퍼에서 지어준. 데이지. 아 원래 이름 있었어요. 이름 예쁘네. 데이지. 아는 고양이에요. 원래 아는 고양이에요. 구면이에요. 그럼 뭐 그 원래 그 고양이 이름 뭐죠? 저희 집 고양이 사모. 아 제가 관심이 없었네요. 그 형 고양이한테. 샤모? 세모? 사모. 사모? 예 사모.
사모님 할 때 사모요? 예, 중의적 인민대. 예. 세 번째 고향이어서 사모. 아, 삼호! 예, 근데 사모라고 중의적으로 써요. 사모. 아, 장파이 사모 할 때 사모? 아, 예. 그러면 사모랑 데이지랑은 어때요, 네. 사이가? 사이가요? 예. 어, 사모는 암컷이고, 예. 데이지는 수컷인데, 어? 그럼 어떡하죠? 어머. 좋아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옛날에 그랬어요. 어? 어 그럼 막 좀 약간 애정행각 같은 걸 좀 하나요? 네? 애정행각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니, 둘 다 없어가지고. 아, 없어. 둘 다 이제 중성화가 돼 있어서. 아니, 그러면 작가님은 좀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는 여자 없어요, 요즘에? 없습니다. 아, 고양이를 쳐다보지요. 혹시, 심윤수 작가님도 중성화가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질문 좋아. 기회되면 하려고요. 아, 하려고요? 아, 네. 아, 그게 수술병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하던데. 고양이 할 때 1 플러스 1으로 같이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저! 네. 아니, 무슨 무례한 발언이에요? 아, 2 플러스 2구나. 무슨 무례한 발언이야. 아무튼 그 고양이가 늘었으니까 행복도 더 늘어났겠네요. 그 삶의 어떤 아니, 질 같은 것도. 얘는 지금 베이지는 그냥 잠깐 추운 날 들어와요. 아, 데이지는. 그럼 밖에 있어요? 평상시에? 네. 밖에 들어와 있고 문 그 뒤에 뒷베란다 창문 열어놨거든요. 아, 데이지는 좀 약간 좀 서늘한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아직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움찔움찔하고 아, 빨리 가면 만지기는 그러니까 만지게는 하는데 예. 이제 약간 경계하죠.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친해질랑 말랑. 예. 썸타는 단계네요. 딱. 저희 집에 정착한 건 아니에요. 썸타는 단계. 예. 정착한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양이를 뭐 더 늘릴 생각은 없죠, 당연히. 근데 그럼... 베이지 여동생이 있어요. 깜순이라고. 깜순이. 예. 걔 아는데요, 걔는? 만약 이사 가서 이제 베이지를 거두게 되면 깜순이도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깜순이 설마 흰색은 아니겠죠? 깜순이 흰색은 아니고. 예. 턱시도. 아, 그 턱시도. 부분만 까만색. 예. 머리는 하얗고. 아니요, 머리는 가면 썼고, 가면. 아, 가면. 이렇게. 아, 그러면은. 양말 신었고, 하얀 양말 신었고. 그럼 세 마리가 되잖아요. 다시 세 마리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 예. 댁에 고양이가 이제 막 한, 최대한 다섯 마리 있을 때가 예. 있었어요. 그러면은 털 날리는 게 눈에 보여요. 공기 중에. 어, 네. 그, 갈아 마신 배 있죠. 그것처럼 예. 그 배 입자가 막 떠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 예. 갈아 마신 배 거기 보면 그것처럼 털이 이렇게 있어요. 아 공기 중에 네, 날아다녀요 계속. 네. 저 죽음하셨거든요. 어 그럼 이거 어때요? 네. 새로 이사하시잖아요. 네. 예. 집들이 선물로 침착맨이랑 저랑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하나 사드리면. 아 그걸로 안 돼. 그걸로 안 돼? 필터에 그냥. 있어요. 예. 그걸로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걸로 그냥 지독해 그거는 그냥. 그냥 다 폐로 그냥 다 마셔야 돼 그냥. 예, 예 폐로 마시고 제가 죽었을 때 의사가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배를 갈랐을 때 예. 폐에 예. 굳이 안 가지지 않나? 거예요, 털이. 어떻게 죽으려고 그거 보고 의사들이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고양이를 사랑했구나. 어떻게 죽어요, 갈래? 이게 그 증거다. 형 가르면은 한 100개 한 2개 만들겠는데요? 아니 그 자연사 할 생각이 없나 봐요. 예. 부검을 왜 몰라 무조건 자기의 최후는 고양이 털에 의해서 그 정해놨어 본인이. 아인슈타인 뇌도 이렇게 그 돼 있잖아요. 뭐가요? 뭐가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한 사람의 폐 이렇게 해서 라스푸틴 전시돼가지고 이제 에? 비록 어 내가 세계 일주 못했지만 내 폐는 세계 일주 해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그만큼 진짜 고양이를 사랑하시고 애묘인이시고 네. 진짜 저는 그 고양이 다섯 마리 있을 때 막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이제 흔쾌히 이제 이것조차도 그 행복으로 바꾸는 대단하신 분. 사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노동이 많아가지고. 근데 전화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뭐 때문에? 목포 내려가셨잖아요. 예. 주호민 작가님은 이게 자제분하고 굉장히 예. 잘 놀아주셨다고 예. 했는데. 예. 그 아이. 그 돌보는 용으로
주호민 작가님 부른 거 아닌지 그 의심이 들어서. 아니에요. 그거 본인의 뜻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고양이를 걸고. 고양이를 걸고 말았어요. 근데 그날 그 좀 추웠는데 예. 되게 얇게 입고 오고 머리도 그렇게 춥잖아요. 머리가 춥잖아요. 호민이 형이. 예. 진짜 그냥 정 그냥 약간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예. 그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 좀 개원해서 고양이 털 좀 덕지덕지 붙여주시지. 아니 무슨 아, 헤어보더니 사람이 쏟아내? 예, 많을 거 아니에요. 휴대용 고양이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예. 아 조금이라도 온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남았죠.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덕분에 케이블카도 같이 타고. 맞아. 참 이게 윤수 형이 참 그 예. 마음이 따뜻하신 분. 진짜 따뜻한 사람이고. 옛날부터 그 또 그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왜냐면은 나쁜 사람 없다고 저한테 잘해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그거예요. 고양이같이 생겼어. 아 도라에몽 같이 생겼어. 아니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네. 통조림 까는 사람. 아 간택 받았어. 간택 받았어. 나는 통조림 안 돼. 난 거기에서 너무 안도감이 왔어. 그 이유가 도라에몽이라서. 잘 까게 생겼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그리고 지나가다 이제 신민수 작가님이 고양이가 보이잖아요 길거리에 네. 무조건 멈춥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목포에서. 그래서 한 최소 10초간을 바라봐요. 그 대화를 시도해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저한테 설명을 해요. 얘 사연이 어떤 것 같고 얘 습관이 어떤 것 같고 얘 성격은 좀 약간 쭈구리인지 좀 약간 뭐 좀 대범한 녀석인지 이걸 저한테 설명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살짝 신호를 보내요 눈으로. 네. 안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고양이에게 심취하셔가지고 네. 한 3분 이상을 하세요. 항상. 예. 저는 경청해요. 아, 예. 그러니까 관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조민 작가님은 애묘인이에요, 실제로. 실제 저는 네. 아직도 있어요. 네. 어머니 집에. 예. 네. 밤잠 통조림 1호래요. 저 통조림입니까? 저 통조림인가요? 저 같은 사람도 한 명은 필요하잖아요. 좀 약간 야당. 고양이 야당 있어야지 한 명. 좋은 타우린이 되겠어요. 예. 아 타우린이 되겠어요? 너무하네 진짜. 아 저 같은 반대 의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하지. 안 그러면 고인다고요. 너 우루사 많이 먹어놔. 타우린 못 나오게. 통조림에 타우린 좀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너무하네 진짜.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저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사실 보면 그 풍이 형이 제일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풍경이 맛있어 보이기보다는 원한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기보다 예. 풍경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야들야들.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 보여. 풍경은 이제 살코기가 좀 많죠. 그리고 좋은 거 평소에 많이 먹었잖아요. 예, 몸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미식가라서 꽤 좋은 거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사신성인 그런 마음으로 이제. 메리커지 그 형은. 하신다면 그 한 번 바치신다면. 뭘 받쳐요? 예? 뭘 받쳐 예. 사람을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그 요즘에 그 투수 그 뭐야 그 포수 뭐 심판 학교 예. 그거 이제 호민이 형 업데이트 됐습니다. 뭐야? 반절만 나가셨대요. 너무 힘들어. 네, 그거 수료를 못할 정도로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취재가 목적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일을 하면서 나와요. 근데 진짜 힘든가 봐요. 금요일 6시 반부터 네. 밤 10시 반까지 금요일에 하고 토요일에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저녁 5시까지.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이제 힘든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3일이에요 주3일. 인싸가 너무 많아서 힘들대요. 아,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야구가 사실 앉아서 얘기하는 운동이잖아요. 공격할 때는. 잠시만요. 네. 저걸 꺼야 되겠어요. 저 오디오에 씹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하시던 말씀 하십시오. 그 보통 보면 아니요. 운동을 할 때 호민이 형이 말하다 말았는데 왜 본인이 이어가세요? 아니 윤수 작가님이 말해줘요. 인싸들이 어떻게 힘들게 예. 하는지. 예. 일단은 쉽게 말하자면 눈만 마주쳐도 저한테 말 걸어요. 아 그게 싫어요? 고양이가 말 걸면 좋아하잖아요. 고양이가 말 걸면 좋죠. 인간이 말 걸면? 그럼 당혹스럽죠. 아, 안 되겠네요. 보통은 고양이가 말 걸면 당혹스럽고 인간이 말 걸면 그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걸어옵니까? 예. 무슨 얘기를 걸어와? 고향 얘기를 안 하겠지 뭐? 인간들은. 그러니까 싫겠지. 조교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인다 그러면. 예.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LG에서 LG를 지난번 LG전에서는 똑같은 상황 났었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아. 내가 야구를 잘 안 보니까 그냥 끄덕끄덕하죠. 아, 그러니까 그 인간이 싫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이게 야구를 잘 안 보다 보니까. 화제가 좀 다른 거네요. 모르니까 찍힐 수가 없는 거구나. 아 그런 것도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너무 인싸들이에요. 너무 인싸 분들이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너무 밝고 근데 예. 이제 힘든데 만약에 수업적인 면에서도 수업을 예. 봤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지나가요. 예. 그러면 고양이를 보통 이제 보면은 10초간 응시를 하잖아요. 관찰하잖아요. 네. 수업을 듣습니까? 고양이를 봅니까? 고양이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갑자기 불현듯 지나가더라고요. 생각이. 혹시 예. 고양이 때문에 힘든 건 아닐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고양이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반절 나간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가다 고양이 발견해서 그날은 안 나간 거예요. 가는 길에.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느라. 언제 한번 심윤수 작가님을 모시는 거 어때요? 침터뷰에? 모시지 않았나? 안 모셨나? 안 모셨어. 만화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한번 그 응해 주실 수 있나요? 하루 정도? 저기 학교 심판 학교가 1월 중순에 끝나니까 아니, 아마 2월 달쯤부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 뭔 상관이에요? 반절을 빠졌는데 뭐 한 번 더 빠지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거 그게? 여기 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 뭐 한 10번 중에 5번 빠진 거랑 6번 빠진 거랑 뭔 차이예요? 그냥 한 번 더 빠져요 그냥. 네. 아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예? 방금 통조림 만드는 생각했죠. 안 되겠네 이분. 방금 저 빨리 끼겠네 생각했어요. 저 캔에 가두는 생각하셨죠. 섭섭하네. 네, 아이고 가지마 아이고. 봐봐 고양이한테 먼저 최우선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인간하고 대화하는데. 놀랬잖아요 데이지가. 아 진짜 섭섭하네 진짜. 내가 우선순위에 밀리네 데이지한테. 아 보통 대화 중이면 야 저리 가 이거 쫓아내는데 보통은 이제 우선적으로 절대화 안 돼. 알겠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털도 귀엽게 나잖아요. 예? 털이요? 침착맨은 약간 털이 약간 코가 안 될 것 같은 털인데 고양이들은 그루밍하는 거 아시죠? 형. 왜 설마 옆에 홍민영 있는데 지금 스핑크스 고양이 무시하나요?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스핑크스 고양이는 고양이 아니에요? 털 있어야만 고양이에요? 털 없어도 인간이에요. 난 스핑크스 고양이 좀 그렇죠. 쭈글쭈글해. 묘종 차별자야. 와 레이시스트. 고양이는 다 털 있어야지. 와 너무하네 진짜. 진짜 너무한다. 나도 취향 정도는 있는 거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뭐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좀 그 붙잡아 놓은 것 같아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좀 정식으로 침터뷰 좀 초대 드리면 좀 긍정적으로 네.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항상 감사하고 뭐 이, 네. 예. 연말 응원합니다. 잘 보내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고 메리 크리스마스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요?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그 내일 모레. 고양이 그 특징 좀 몇 개 사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고양이가 뭐 알겠냐마는 산타가 오면 몰래 숨었다가 잡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풍 해방시켜주고 예 인간이 제일 나쁘다. 아 예 그럼 예 하세요. 예. 더 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끊었고요. 화기애애해지네요. 심윤수 작가님이 딱 아니 내가 그 목포에서도 자고 가라고 했는데 이미 밤 10시가 돼가지고 10시 반 기차를 타고 올라가더라고. 고양이 밥 줘야 된다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거 싫어하는 거 알고 말한 거죠. 뭐요? 유난 떠는 거 싫어하는 거 딱 알면서 일부러 저한테 딱 하더라고 하면서 딱 넘긴 거죠 지금. 예, 예. 아니 배구 이렇게 올려 접잖아 내가 지금. 아니 사료 쌓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밤에 이제 또 어두운데 혼자 있으니까
저는 뭐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세상에 뭐 각양각색의 인간이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죠. 인간이라고 그쵸? 하지 마세요. 지금 이상해. 사람이라고 해줘. 비하의 느낌이 들어가 인간은. 예. 아무튼 저 인간 확실한 건 그거 같아요. 뭐 세상살이에 뭐 네. 절대란 건 없어요. 100%란 거 없어요. 근데 예. 100%가 있다면 통조림은 저예요. 아, 그건 확실해요. 업보를 너무 쌓았어요. 제가 보니까 난 사는 네. 사는 거 같아요. 형은 좀 확실한 건 아닌데 좀 10분의 1로 할 확률이 높고 선택받을 확률이 오픈화가 될 확률이 저는 100%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스핑크스 고양이를 안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네. 통조림 아. 들어갈 수 있어. 아. 아무튼 씁쓸해지고 이제 1시가 이제 다 돼가니까 저희는 이제 좀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시에 네. 밥 먹고 2시에 감독님 모시고 네. 좀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명분상 살려뒀다가 나중에 팽당하냐고. 그러니까 그거지. 그 엑스컴으로 치면 친외계인주의자야. 그래서 엄청 협조해 외계인한테. 그래서 테러도 막 저질러. 그리고 나중에 팽당해. 이용 다. 그렇죠. 그런 시크릿 실제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미개한 종족을 언제까지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 너희는 우리와 함께 유토피아에 살 수 없다. 오로지 이 유토피아는 외계인들을 위한 유토피아다. 이러면서 이제 버리지 보통. 헬로 앞잡이. 커맨더. 앞잡이. 자 그럼 갑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텐센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